오늘 아침은 시리얼입니다. 짜잔. 제가 택배 가방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 루에토 뽀얗백입니다. 사무실에 택배 싸러 갈 때나 스튜디오에 촬영하러 갈 때 이 뽀얗백에다가 한무대기 담아가지고 다니거든요. 지그재그에서 거의 반값에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쟁였어요. 할인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다. 온로 다니기 진짜 이만한 가방이 없습니다. 그래. 나 이거 선물 받았어. 스르! 스르, 몰래? 이것도 먹어봐. 스르. 삼선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 중화비빔밥. 오, 튀김. 불어서 더 맛있겠다. 인부피아이템이 친구들 남의 이별 카톡 보고 찬지가 잘못했네. 찬지가 잘못했네. 외평 외평 안돼 안돼. 짜자자잔. 생지대님이 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온 인터넷 바닥을 다 뒤져봐도 동대문 거래처랑 쇼핑몰들 뭐 W컨셉 이런 거 다 뒤져봐도 스티치 처리가 깔끔한 생지대님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 릴스 보다가 A세컨즈 생지대님 봤는데 제가 원하던 깔끔깔끔한 생지대님인 거예요. 바로 주문 가격고요. A세컨즈 54,900원짜리 생지대님이고 스몰 사이즈랑 X스몰 고민하다가 기장 때문에 한 사이즈 작게 샀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이렇게 깔끔한 생지데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보통 데님에는 스티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깔끔한 생지데님이 잘 없거든요. 근데 A세컨즈에 딱 제가 좋아하는 부츠컷으로 스티치 없이 깔끔한 데님을 팔아가지고 어제 라면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진짜 띵띵 부었습니다. 제가 쇼츠를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야 되거든요.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수업 간 거 좀 짜깁기 해가지고 음성을 씌워서 예쁘게 잘 말아보려고 하거든요. 대본은 일단 작성이 돼 있는 상태고 녹음을 딱 해볼게요. 안에 올라갔는데 기차 타기 전에 초량에서 불백 한 그릇 때리고 부산역에서 캐택 타고 수원역으로 갔는데 아니 수원역 옆에 행궁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구독자님들께 행궁동 맛집을 좀 추천받았고요. 맛있게 이게 딱 담겨야 되는데 별로 맛있지가 않아. 세 번 정도 녹음을 해요. 욕기의 식감? 반죽? 아무튼 느낌이 특이했습니다. 맛있어서 접시 싹싹 긁어 먹었잖아요. 녹음 한번 더 해볼게요. 마지막 3트. 오늘 아예 올라간 날인데요. 기차 타기 전에 초량에서 불백 한 그릇 때리고 부산역에서 캐택 타고 수원역으로 갔는데 아니 수원역 옆에 행궁동이더라고요. 요 녹음으로 진행시켜보려고요. 오늘 아침은 햇반, 김치찌개, 계란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수육입니다. 비마트에서 구입한 수육용 육수팩 같은 건데요. 물에다가 요거 하나 넣고 돼지고기만 넣으면은 수육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수육을 만들어 보려고요. 월계수잎부터 뭐 헛개나무, 꽃지풍, 오갈피, 칡, 억나무 뭐 요런저런 재료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은 수육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육수팩으로 수육은 처음 만들어봤는데 무수분 수육처럼 채소 때려 넣어서 삶는 수육보다는 맛이 깊지가 않아요. 씻고 편하게 가성비 좋게 만들어 먹기 좋은 그 정도 퀄리티입니다. 맛이 깊지가 않아요. 아임프롬에서 선물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만다린 허니 마스크래요. 감귤로 마스크를 만들었다? 못 참아. 향기 좋아. 문서 마무리 지을 게 하나 있어서 타이핑 좀 갈겨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보려고요. 이미 하루는 시작됐지만. 자, 이사 가면 TV랑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는데 인터넷 가입하면 또 세탁기 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요 가입 행사를 이용해가지고 세탁기를 이렇게 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 가입해야 돼가지고 드럼 세탁기 묶어가지고 가입하려고요. 오늘 점심은 총알짬뽕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람 죽었다고? 사람 죽었다고 해서? 세상에, 세상에. 들어보세요. 순환이상 여자, 인류여대 가정학과의 재학생인 여대생. 네 번째 문제 김사대. 사람 죽었다고? 아니, 저 사람 죽었다고? 내가 그만 죽었다고? 혹시 퇴근 일찍 하고 목욕탕 갔다가 12시 될 때 퇴근이 같이 이사갈 때까지 소름이랑 돌아가고 있어요. 송고랑 짐싸 어플로 이사 견적 받고 있는데 제가 이사 가는 날 이사하시는 분들 많나봐요. 이날 손 없는 날인가? 견적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삼성 LG 냉장고를 보고 왔는데 많이 비싸더라고요. 포도로 넘어가니까 2,300은 그냥 우습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포도가 일단 때깔이 좋긴 했고 냉장고가 이게 되게 깊어가지고 뚱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사 갈 집이 주방 공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깊은 냉장고를 넣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키친핏이라고 깊지가 않은 슬림한 냉장고를 또 보여주셨는데 슬림하면서 용량이 적은데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슬림하니까 예쁘긴 했어요. 친구들한테 또 자문을 구했는데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싼 거 아무거나 사라는 친구랑 혼수한다 생각하고 괜찮은 걸로 하나 사라 이렇게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냉장고 300까지는 솔직히 좀 에바고 적당히 1, 200 선에서 맞추게 될 것 같거든요. 친구 말대로 그냥 혼수다 생각하고 괜찮은 걸 하나 뽑을까 싶기도 하고 냉장고 때문에 또 머리가 많이 아파요. 계약한 집에 가서 실측을 제기로 했거든요. 잔금 넣기 전에 그냥 가서 뭐 보고 그러면 안 된대요. 소장님이랑 동행을 해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일단은 사이즈 재고 냉장고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이사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이사 가면은 한 4년은 이사 안 가려고요.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려고요. 이번 주 중으로 냉장고 결제 하면 되고 에어컨은 여름에 살라고요. 지금 에어컨까지는 못 사겠고 에어컨은 여름에 제가 구입하는 걸로. 전에는 어떻게 이사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하기 진짜 너무 빡세네요. 도시가스 전입신고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떼내야겠다. 관리사무소에도 이사 나가는 거 말해야 되고 이사 갈 집에 관리사무소에도 내가 이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일 해야겠어. 여러분, 제 영상 사이에 제가 이렇게 비집고 좀 들어와 봤는데요. 아니, 패스트 캠퍼스에서 인터넷 강의를 협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예들이들 그리고 직장인 예들이들한테도 정말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서 광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 복 많이 받으려고 청룡 티셔츠를 샀는데 진짜 그게 좀 영향이 있었는지 일복이 터졌어요. 지금 출근길 걷고 있고 광고길 걷고 있고 실크로드까지 지금 걷고 있는데요. 좋은 기운 얘들이들한테도 전해지길 바라며 패스트 캠퍼스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패스트 캠퍼스는 온라인 직무교육 플랫폼이에요. 요새 직장인들 사이에서 핫하고 말 많은 챗GPT 강의를 팩캠에서 협찬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강의가 AI 시대 일자리를 위한 비현실적인 400가지 챗GPT 활용 바이블인데요. 여러분 챗GPT를 아시나요? 저는 잘 몰랐어요. AI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챗GPT가 뭔지 몰랐거든요. 팩캠에서 강의 들으면서 배웠는데 챗GPT는 Open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이 AI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친구를 잘 알고 잘 써먹을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수강 중인 이 강의는 챗GPT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예요.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자영업자, 기획자 모두 들을 수 있는 올인원 강좌입니다. 지금 얘들이들 영상 보면서 많이 솔깃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듣고 있는 AI 시대 일자리를 위한 비현실적인 400가지 챗GPT 활용 바이블 이 강의를 들으면 챗GPT의 다양한 활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얘가 제 대신 일을 해줘요. 이거를 업무에 써먹는다고 생각하면 일 처리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저도 챗GPT 써보니까 이 친구를 안 써먹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 강좌명부터 풍열이었는데 커리큘럼에서 제 도파민이 터져버렸습니다.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면 이 강의는 12가지 직무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3잡러잖아요. 회사, 유튜브, 쇼핑몰 이렇게 3잡을 하고 있는데 큰 덩어리로 놓고 보면 마케팅, 브랜딩, 디자인 이런 맥락이거든요. 지금 제 업무에 필요한 마케팅, 브랜딩, 보고서, 비즈니스, CS, 컨텐츠, OA, 기획 모든 것들이 이 강의 하나에 녹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야, 직무, 난이도별로 마케팅, 개발, 디자인 직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챗GPT 활용 노하우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구성이 미쳤습니다. 이 컨텐츠가 저한테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이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컴퓨터 자격증이 없어요. 그동안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그냥 어디서 야매로 쭈어 배워가지고 쓰다가 출근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만지려니까 너무 어렵고 막막하더라고요. 계속 해야 하는데 하면서 회피만 하고 있다가 AI 시대 일자리를 위한
비현실적인 400가지 챗GPT 활용 바이블 강의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문서 작성 같은 당장 내 업무에 필요한 스킬까지 다 배울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패스트 캠퍼스 강의로 OA 활용부터 보고서, 기획안 작성법까지 지금 다 배우는 중이고요.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병원처럼 나를 전담해서 1대1로 가르쳐주는 사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제가 나이가 많은 중고 신입 처지라 이런 것도 못 다루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고 자괴감도 들고 그랬단 말이죠. 요즘 열심히 수업 들으면서 따라가고 있고요. 인강의 좋은 점이 내가 필요할 때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골라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OA, 기획, 마케팅 이런 파트가 제일 시급 해가지고 요 파트부터 골라서 듣는 중이고요. 패스트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정말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취업이나 이직 준비 중인 애들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번 패스트 캠퍼스 프로모션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20만원 상당의 강의 일부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요. 패스트 캠퍼스에서 애들이들의 칼퇴를 기원하면 5만원 할인 쿠폰까지 쏴주셨습니다. 더보기랑 꼭 확인해주셔야 되고요. 프로모션 잘 이용하면 금전적인 부담은 줄이고 자기 개발하면서 스펙을 쌓을 수 있잖아요.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도 높이고 스펙도 쌓고 싶은 우리 애들이들에게 패킹 강추합니다. 더보기란 프로모션 꼭 확인해주시고요. 브이로그 마저 보실게요. 당근마켓에 트롤리 올렸거든요? 거의 뭐 올리자마자 바로 팔려가지고 트롤리 하나 코니카 빅미니라는 필름 카메라인데 제가 이거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옛날에 구입한 산드로 코트인데 이 주머니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떻게 또 찾아왔고요. 대박. 다시 들어가야겠습니다. 응가해. 응가 빨리 해. 응가. 응가 응가.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주방 트롤리를 정리할 겁니다. 유럽 갔을 때 기념품으로 사온 시리얼인데 유통기한이 2023년 2월이에요. 안 먹고 학교 갔다가 똥 됐습니다. 카레는 25년까지여가지고 얘는 데리고 갈게요. 튀김가루 23년 1월까지, 마카로니는 23년 5월까지였습니다. 치킨스톡 이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갖다 버리겠습니다. 23년까지였던 다시다. 근데 MSG니까 데리고 갈게요. 이럴 때 아니면은 이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쳐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메꿔 끊는 거를 잘해야 합니다. 21년까지였거든요. 액젓이니까 얘는 데리고 갈게요. 꽃게 액젓인데 25년까지인 유비세요. 올리고당 22년까지였는데 설탕 덩어리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허브솔트인데 유통기한이 20년까지였네요. 근데 진짜 제가 정말 사랑하는 허브솔트거든요. 그동안 먹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레드페퍼솔트인데 이것도 20년까지였어요. 지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설탕은 또 따로 유통기한도 없고 이 친구는 또 나름 유비거든요. 같이 가겠습니다. 미술인데요. 이 친구는 19년까지였네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거는 허브인데 20년까지였어요. 요새 허브를 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처분하겠습니다. 페퍼론치노 22년까지였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먹었거든요. 데리고 가가지고 끝까지 다 조져볼게요. 피클링 스파이스인데 22년까지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소자 피클 담그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유통기한이 20년까지였던 타임이세요. 제가 수육 삶을 때 쓰는 월계수인데 유통기한이 24년까지인 친구여가지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통후추 19년까지였다. 23년까지였던 고춧가루인데 금춧가루니까 데리고 갈게요. 참치 얘긴데 22년까지셨거든요. 이 친구는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진간장은 다행히 22년까지셨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사가서 네, 야무지게 조져보겠습니다. 처참하네요.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는데 유통기한에 신경 안 쓰고 살아가지고 몰랐는데 조미료들이 꽤 많이 오래됐네요. 제가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있는 거 보면은 유통기한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사가면 이런 것도 좀 잘 챙기면서 살아 보겠습니다. 신분검사 그런 거 있으면 집에서 가지고 실시간 움직이다 놓고 싶다. 그리고 실시간 지출이 있으면 좋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항상 뒤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산책하기 이전에 내리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산책이 끝나면 이제 핀시 버튼을 누르면 몇 골을 걸었는지 강아지가 얼마나 하지.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서 같은 경우는 역시 신기하다. 안전하다. 시설 기사 위라고 비싸네. 그리고 비차 결과 같은 경우는 못하는 거죠. 그 강아지 산책해 주시는 건데 내가 이런 10만 원 줄게. 근데 한 달에는 꼭 3번 이상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전공 모델 같은 경우 보니까 보통 스타트업 대부분 같은 경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채찍이 그렇게 하기부터 약간 적어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해서 점성과 가용성을 배웁니다. 이런 매트들은 진짜 개발자가 아닌 생각하기 어려운 매트이군. 이런 부분에서 꼭 보안감에서 나고 꼭 반대가 없을 때 동영상 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구상하는지 되게 좀 시간을 구상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구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문제 목피로 캐니온 PTS PTS도 괜찮긴 하네요. 바트레이 지지나서 기차 간다 이런 기능이 이렇게 단계 되게 붙여 어필을 하면 텍스트로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니 아침은 돈가스, 김치, 교촌 치킨무, 그리고 햇밥 잘 먹겠습니다. 이사 전날 수룡이도 호텔에 맡겨놓으려고 호텔도 지금 문의를 드려놨고요. 오늘은 회의하는 날이어가지고 회의하러 가야 돼요. 레퍼런스도 조사해야 되고 회의록도 작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은 냉장고에 남아있던 마지막 김치찌개고요. 저 내일 이사 가는데 냉장고 거의 다 털고 가네요. 제습기가 11리터짜리 제습기인데 이사가면 너무 작아서 못 쓸 것 같아가지고 당근에 올렸거든요. 올리자마자 연락이 왔는데 다짜고짜 10,000원 깎아달라네요. 저도 급한 상황이라서 오늘 가지러 와주시면 10,000원 깎아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미맨션에서 구입한 서랍장인데 손잡이가 다 빠졌어요. 손잡이 끼우기 귀찮아서 그냥 이러고 살았거든요. 손잡이 드릴 테니까 셀프로 끼우는 조건으로 당근에 좀 싸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끝이 없다, 끝이. 여기 벽에다가 거울 달아놨었는데 벽지에 거울 자국이 났어요.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시죠? 대박. 큰일 났다. 제가 진짜 이 집 이사와서 벽지 도배를 하고 싶었거든요. 지저분한 얼룩이 많아가지고 여기 막 울고 있고 천장도 막 얼룩덜룩해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도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집 층고가 진짜 높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도배하는데 2년 동안 벽지 자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랬거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도배를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울 달아놨던 자리인데 드라이버로 이거 해체해볼게요. 이삿짐 싸다가 또 회의하러 가봐야 돼가지고 회의하러 갑니다. 일그레이 수룸이 밥을 좀 먹였고요. 호텔에 수룸이 맡기러 가보려고요. 이사 전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지막 저녁으로 뭐 먹을까 하다가 순대 사왔습니다. 원조 김밥 한 줄이랑 참치말이 김밥 한 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멘탈이 갈리면은 영상을 못 찍거든요. 잠시 멘탈이 갈렸어요. 제가 용달 기사님을 당근에서 섭외했거든요. 저희 집이 복층집이고 해가지고 이사하고 나서 돈을 더 부르실 것 같아서 한 10만 원 정도 더 낼 생각을 하고 제일싼 업체에서 예약을 했어요. 한 3시쯤에 갑자기 기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 이사를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이사 나가야 되거든요. 이 집 주인분이랑 그 집 주인분이랑 이쪽 부동산 저쪽 부동산 저는 10시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갈 사람. 당장 내일 이사 어떻게 하냐고요.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취소하신다니까 너무 어이도 없고 이게 경우가 맞나 싶고 근데 또 제 성격이 막 다 하지도 못하거든요. 전화도 못하고 그냥 메시지로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원망을 좀 했어요. 별점 후기 같은 거를 남길 수가 있어가지고 억울한 마음에 리뷰라도 남겨야겠다 싶어 했는데 기사님이 허리를 다치셨대요. 다치셨다는데 제가 또 어떻게 더 뭘 더 하겠어요. 알겠다고 하고 그냥 차단했거든요. 여기저기 다시 막 견적을 내고 했는데 안 된대요. 일정이 안 맞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회의도 제대로 못했어요. 기적적으로 9시로 좀 땡겨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될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분이랑 내일 이사하기로 했고요. 30만 원에 예약을 하고 이사 비용으로 40을 쓸 생각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50을 부르셨거든요. 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50에 하기로 했고 아마 또 여기 복층이고 해가지고 돈을 더 부르실 것 같거든요. 55에서 한 60?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습기를 당근에 올렸는데 만 원만 깎아달라 하셔가지고 만 원 깎아주고 오늘 거래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도 한 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용량을 잘못 봤다고 작은 제습기인 줄 몰랐다고 약속을 취소하셨습니다. 오늘 좀 빡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김밥이랑 순대 파티 하는 거예요. 휴. 제가 요새 그 유튜브로 크라임씬을 봐요. 이거 보면서 저녁을 네, 먹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핫식스 초록 색깔 이거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곳 경찰학교입니다. 아, 그래. 개인적으로 머리가 붙였다가
된다 싶군요. 그리고 아, 이 친구는 정말 자리만 할 수도 있겠구나. 냉장고 사고 기획안 작성하고 원래 이삿짐을 좀 싸려고 했는데 너무 늦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삿짐 싸려고 합니다. 양문형 냉장고랑 포도어를 보고 있었는데 이사 갈 집 주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쿠팡에서 작은 걸로 샀습니다. 좀 이따가 일어나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부동산에서 몰아친 것 같아. 마련한 척. 그러면 안 되지. 돈만 받으면 그런 거 상관없어. 돈만 하면 안 이러고 살지.